이제 Y2K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큰 걱정거리인 Y2K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Y2K 문제에 대비해 모두가 최종 점검을 마쳤다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3시간 여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은 당황하지 않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비에 손길이 덜 미쳤던 486급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사전 점검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이런 컴퓨터는 백신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검하거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내장된 데이터를 디스켓 등에 옮겨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내장된 시계를 밤 11시 57분 정도에 맞춰놓고 컴퓨터를 끈 뒤 4, 5분이 지나 다시 켜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순히 그 2000년으로 날짜가 바꿀 때 그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개월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종 점검을 마친 각급 기관들도 오늘 낮부터 비상 근무에 들어가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지원 태세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시골 10분의 1 해가지고 총 한 27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단위에는 377명 해서 총 한 600여 명이 그 Y2K 문제 때문에 현재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지금이라도 비상 연락이 가능한 각 기관의 연락처를 하나쯤 미리 확보해두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TJB 뉴스 김진호입니다. 새천년을 하루 앞두고 통신 업체들마다 통화량 폭주 현상이 우려되는 데다 Y2K 문제까지 겹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통신에 따르면 대전 충남 지역엔 오늘 오전부터 송년 인사 등 안부 전화 등이 잇따르기 시작해 시내 전화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휴대폰 등 이동 전화도 평상시보다 40% 이상 늘었고 시외 전화 역시 50% 이상 증가해 일부 지역엔 부분적인 통화량 폭주 상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녁부터 자치단체마다 각종 밀레니엄 행사가 열리면서 통화량 폭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혼란 문제인 Y2K 문제까지 겹쳐 통신업체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새해 연휴 기간 동안 대전 시내 상당수의 병 의원들이 휴진함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전 시내 700여 개 병 의원 가운데 연휴 기간 정상 진료하는 병원은 100여 곳에 불과한 데다 Y2K 문제로 단축 운영하거나 사정에 따라 휴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